행비 everyone. 매일 들으며 공부하는 영어 잉비. 오늘은 바로 예외를 할 때 사용되는 except.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다양한 상황에서 보겠습니다. Let's go. 오늘은 바로 예외를 볼 건데요. except, except for, except that 이런 걸 볼 겁니다. 먼저 이 단어는 예외 또는 제외를 보여주곤 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 또는 소수를 제외시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몇 가지 차이점을 알기 위해서는 다른 표현들을 볼 건데요. 그 전에 이 예문을 보겠습니다. I like every ice cream flavor except mint flavor. I like every ice cream flavor except mint flavor. 나는 민트 맛을 제외하고 모든 맛을 좋아한다. 그렇다면 except for, except for 이것도 예외를 얘기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죠. 사실 주로 except나 except for 둘 다 같은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요. 많은 사람들은 차이점도 모르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차이점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주로 예외인 것이 예외가 아닌 것들과 다른 것일 때 사용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면 또 좀 더 쉽습니다. The whole city except for this building lost power. The whole city except for this building lost power. 도시 전체는 이 빌딩을 제외하고는 이 건물을 제외하고는 정전이었다. 전기를 잃었다.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여기선 도시랑 빌딩이 비교되기 때문에 except for를 사용한 거고요. The buildings except this one lost power. The buildings except this one lost power. 여기서는 모든 빌딩들 그리고 이 빌딩을 제외하고는 정전이었다 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빌딩과 빌딩의 비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except for 보다는 except를 사용한 겁니다. 다음으로는 비슷한 except that. Except that. 이것도 예외를 얘기할 때 사용되지만 이건 바로 뒤에 문장이 나올 때 사용됩니다. 지금까지는 뒤에 다 예외인 명사 또는 명사구가 나왔다면 이번엔 전체 문장이 나와도 되는 겁니다. I haven't been to the US except that one time when we went to New York for a day. I haven't been to the US except that one time when we went to New York for a day. 나는 미국에 가본 적이 없다. 이 한 번을 제외하고는 뉴욕에 하루를 갔을 때. 그래서 뉴욕을 하루를 갔을 때 제외하고는 뉴욕, 미국에 간 적이 없다. 다음은 accept. Accept. 이건 인정하다, 받아들이다 라고 의미를 갖게 되죠. 그렇지만 많은 분들은 이 발음 때문에 힘들어하십니다. Accept. 이걸 발음할 때는 입을 크게 R로 벌리시면 되고요. Accept. 이거는 에 발음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not including. Not including. 이것도 비슷한 표현이죠. 이건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비슷하게 excluding. 이건 제외를 한다 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둘 다 똑같은 의미인데 어떤 거에 좀 더 강조를 하는지 포함되지 않는 건지 제외를 시키는 건지 그 차이일 뿐입니다. This is the total not including the tax. This is the total not including the tax. 세금을 포함하지 않은 합산입니다. The dinner cost $150 per person excluding drinks. The dinner cost $150 per person excluding drinks. 저녁은 인당 150불이고 음료는 제외를 한다. 주류는 제외를 한다. 비슷한 표현으로 apart from. Apart from. 이 표현은 좀 특이한데요. 이건 제외하거나 또는 신기하게 포함하는 의미도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갖고 있는데요. Apart from Monday, I am always available. Apart from Monday, I am always available. 월요일을 제외하고 다른 날들은 나는 가능하다. 이런 표현이 되고요. Apart from my watch, my other electronics are also Apple. Apart from my watch, my other electronics are also Apple. 내 시계를 제외하고도 다른 기계들은 다 애플이다. 이렇게 뒤에 also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포함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네, 오늘은 예외를 봤습니다. except, except for, except that, accept,
not including, excluding, apart from.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Bye, everyone!